사과대 17학번 고스팽 외생녀의 이중생활을 고발합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엄친딸인 그녀. 실상은 세 남자와 동시에 난잡한 연애를 하며 남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 일 아니야. 너네 집 들어온 사람 중에 누군가가 이런 사진을 찍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올린 거라고. 일주일 후 19일 정오에 그녀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6일? 관리자한테 말하자. 이거 당장 삭제해달라고. 관리자한테 삭제해달라고? 이거 주인공이 나라고 광고해? 삭제야 내가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지. 익명으로 신고해도 되고. 아니야. 어차피 지금 당장 삭제하는 건 의미 없어. 그럼 이걸 그냥 이렇게 둬? 지금 상태에서 이게 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최소한이야. 올라오자마자 삭제부터 하는 건 오히려 상대를 자극하는 거라고. 근데 너 왜 이렇게 차분해? 혹시 누군지 아는 거야? 아마도. 누군데?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너 얼른 집에 가. 야 무슨 소리야. 너 혼자 뭘 어떻게 알아서 하겠다고. 아, 그럼 네가 뭘 어쩌겠다고. 너 이거 발견한 거 나다. 제대로 설명 안 하면 나 집에 안 가. 야! 사진을 찍는 게 가능한 용의자는 총 3명이야. 비유적 표현은 감정 표현처럼 정서. 우리 학교 선배이자 대학원생 연상우. 우리 학교 공대생인 18학번 한시안. 야! K대 4학년 유다함. 셋 다 우리 집에 한 번 이상.